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한 고수. 고수표 요요를 막는 식단이 공개될 시간. 반복된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민서 씨가 가장 좋아하던 이 음식을 딱 끊었다고요? 제가 예전에 밀가루 음식에 미쳐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딱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찾게 된 음식들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이거든요. 제가 살 빼면서 자주 만드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가지 피자입니다. 가지는 90%가량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이어트에 제격인 식재료인데요. 또한 폭식의 주범 그렐린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요요를 막기 위해 포만감 높은 닭가슴살과 각종 채소를 올려주는데요. 토마토 소스를 섞어 프라이팬에 볶은 뒤 가지 위에 두아! 그 위에 방울 토마토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린 후 살짝 익혀주면 방패 호르몬을 정상화하고 요요를 막는 가지 피자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들기름 해초 국수인데요. 해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커 고수가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랍니다. 중년 비만과 요요에서 탈출하는 고수표 건강 밥상 완성! 고수의 다이어트 비결이 그대로 담긴 식단인데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방패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요요를 극복한 고수!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입니다! 고수가 방패 호르몬을 정상화하고 요요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준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었으니! 이건 희소스라는 건데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요요가 오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나 먹어봤더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건강 고수의 마지막 다이어트 비법은 바로 희소스였네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방패 호르몬을 정상으로 돌리고 요요의 덫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고수. 살이 찌면 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멋진 몸, 건강한 몸 갖고 오시고 행복한 인생 누리세요.